포인트 13번 라이브러리 가겠습니다. 우리 라이브러리가 무슨 뜻이 있어요? 도서관이죠. 우리 도서관에 가면 책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책들을 종류별로, 장르별로 모아놨기 때문에 쉽게 찾고 검색할 수 있죠.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 찾아가는 기능인데 가겠습니다. 내 PC에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여러 위치에 분산돼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같은 유형의 성격이다라는 거죠. 같은 유형의 폴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뭐 업무용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가족여행 사진 뭐 찍고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릴 샘플이지만 그렇게 다른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저기 들어가서 막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도서관처럼 사진이라는 도서관에 등록을 해놓으면 그 라이브러리의 사진만 가면 어디에 저장된 거 상관없이 볼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라이브러리 기능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내 PC에 저장된 위치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치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여러 위치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슷한 성격의 파일들, 결국 같은 유형의 폴더 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갖다가 모으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성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라이브러리예요. 요 텍스트 그대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니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숫자적인 개념, 한 라이브러리에는 최대 50개까지 폴더를 갖다가 포함할 수 있어요. 숫자적인 개념은 좀 조심하시고요. 최대 50개까지의 폴더를 포함할 수 있다. 숫자적인 개념들은 좀 애우고 가셔야 되겠죠. 라이브러리 50개. 그 다음에 이미 파일 탐색기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 보기 탭의 창 그룹에 가게 되면 탐색 창에서 라이브러리 표시를 갖다가 클릭해서 선택해야지만 라이브러리가 표시가 돼요. 이것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제가 문비사음 이렇게 수업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문비사음 이 네 가지는 기본 라이브러리예요. 맞다 틀리다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죠.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문비사음. 근데 얘를 만약에 실수로 삭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바로가기 메뉴의 기본 라이브러리 복원이 있거든요. 여기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원이라고 표현하죠. 기본 라이브러리 문비사음,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이걸 기본 라이브러리라고 한다. 근데 만약에 실수로 삭제를 했다 그랬을 때 기본 라이브러리를 복원해서 복원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새 라이브러리 만들기, 문비사음 외에도 만들 수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가기에 새로 만들기 라이브러리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백문의 불여일견, 얘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기 탭의 창 그룹에 탐색 창에 오게 되면 라이브러리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라이브러리 표시가 지금 해제를 했어요. 그럼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대신 체크를 해서 다시 설정하면 바로 여기에 라이브러리가 나타났죠. 그리고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문비사음, 얘네를 뭐라 그래요? 기본 라이브러리 이미 배웠고, 그 다음에 실수로 이 문서를 삭제를 했습니다. 물론 휴지통으로 가요. 그러면 보세요, 문비사음의 문이 없어졌네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기본 라이브러리 복원을 누르게 되면 다시 복원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문비사음 말고 다른 라이브러리, 새로 만들기에 라이브러리를 누르게 되면 새 라이브러리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원하는 라이브러리 이름을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됐네요.
직접 또 한번 온 김에 보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C에다가 제가 뭘 만들어 놨냐면 여기 보세요. 사진 업무용. 자, 요 폴더에는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대신 업무용이에요. 그 다음에 D에다가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사진인데 가족여행 사진이에요. 그러면 C에는 아까 업무용 사진이 들어가 있었고 폴더가 D에는 지금 마찬가지로 사진 같은 유형의 근데 여기는 가족여행이죠.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두 개를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놨어요. 뭐 다른 드라이브도 마찬가지로 다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개만.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서 찾고 번거롭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라이브러리로 등록을 해두면 편하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사진 업무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쉬운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등록하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라이브러리에 포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라이브러리에 포함인데 어디다 포함을 하느냐? 사진에다가 포함을 하겠다라는 거죠. 사진.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사진에 사진 업무용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번엔 사진 가족여행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 포함 얘도 마찬가지로 사진 이렇게 되면 자 이거 뭐 백문이 불여일견 보세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바로 사진이라는 라이브러리 이름에 사진 업무용 사진 가족여행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제가 각 드라이브를 일일이 찾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 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라이브러리의 효과예요. 별거 없습니다. 이게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에 폴더 추가하기. 방금 전에 라이브러리에 포함시킬 해당 폴더의 바로 가기 메뉴에서 라이브러리 포함을 클릭한 다음에 포함시킬 라이브러리를 선택한다. 바로 가기 메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홈탭에서도 돼요. 홈탭의 새로 만들기 그룹에 빠른 연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라이브러리 포함을 갖다가 클릭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바로 이 부분이죠.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탭이죠. 홈탭 새로 만들기 여기 있죠. 여기에 빠른 연결에 가게 되면 라이브러리 포함 있지 않습니까? 똑같죠. 문서 비디오 사진 새 라이브러리 음악 여기서 선택한다라는 거고 일반적으로 바로 가기 메뉴에서 사용을 많이 하죠. 홈탭에 새로 만들기 그룹에 빠른 연결에서도 작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올려서 여기를 잘 보세요. 지금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데 문서를 선택하는 순간 여기 관리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도구 탭이 나왔죠. 여기서 라이브러리 관리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추가를 누른다라는 거죠. 문서에 무언가를 추가하겠다라는 거죠. 그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사진 업무용을 이번에 문서에 넣겠습니다. 보세요. 문서에 사진 업무용이 들어갔죠.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제거. 그래서 라이브러리 관리에 들어가서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있어요. 근데 이상한데요. 저는요. 여기가 관리가 아니고 라이브러리 도구고 여기가 관리인데요. 그쵸? 저희 교재에는 현재 라이브러리 도구의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요. 윈도우즈 업데이트 버전에 따라서 최신 버전인 경우는 관리의 라이브러리 도구 탭 이렇게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라이브러리 도구의 관리로 되어 있는 분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윈도우즈가 업데이트 되면서 바뀐 것 뿐입니다. 아, 바뀌었구나.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라이브러리 도구 탭. 그겁니다.
아니죠. 라이브러리 도구의 관리 탭, 요게 업데이트 되면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즈 업데이트 버전이 되면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 그룹에 라이브러리 관리를 추가한 다음에 라이브러리 관리를 클릭한 다음에 추가를 실행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의 폴더를 추가하게 되면 라이브러리에서 파일은 볼 수 있지만 당연히 실제 파일은 원래 위치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할 수 있는 부분, 좀 어렵게 낸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관리의 라이브러리 도구 탭, 지금 최신 업데이트 버전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라이브러리 도구의 관리 탭, 요거는 업데이트 이전 버전이에요. 관리 그룹의 라이브러리 관리 기억나시죠? 아까 여기서 우리 제거한 거 제거를 클릭해서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실 거, 이 제거라는 거는 뭐요? 폴더를 삭제하는 게 아니고요, 라이브러리와의 연결을 끊는 작업이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얘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일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좀 재미없네요. 주의하세요. 네, 같은 말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라이브러리를 삭제하게 되면 라이브러리 자체가 휴지통으로 이동됩니다. 당연히 휴지통으로 이동된다는 얘기는 뭐가 가능하다, 복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근데요 정말로 제가 죄송하지만 여기 주의할 부분 또 나왔네요. 제가 매번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근데 얘는 진짜 여기 써있잖아요. 주의할 건 뭐냐면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폴더나 파일을 삭제하게 되면 원본 폴더의 파일도 삭제되는 거 주의해야 된다 나오네요. 그런데 완전 삭제하지 않은 경우는 휴지통에서 복원이 가능하니까 다행인데 알고는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그 폴더를 포함하고, 예를 들어서 원래 오리지널 위치에 있는 폴더를 삭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라이브러리는 연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죠. 아예 원본 자체, 원래 있던 폴더를 삭제해버리면, 얘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들, CD나 DVD 이동식 미디어는 라이브러리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왜냐면 말 그대로 이동식이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때때로. 그러니까는 라이브러리에 항상 이렇게 상주 개념으로 돼 있어야 되지만 이동식이니까 라이브러리에 포함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은 USB 메모리, USB 플래시 메모리는 안 되나요? 얘는요 되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여기 보세요. 탐색창에 내 PC에서 장치 및 드라이브 섹션에 장치가 나타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경우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낸다 그러면은 이 라이브러리 지금 우리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할 거이고, 좀 쉽게 낸다 그러면 라이브러리의 기능, 정의 사용해봤나 안 해봤나 그 정도 수준으로 출제를 하겠죠. 네, 이게 바로 라이브러리다라는 거.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잘 사용하시면 같은 유형의 폴더 분산되어 있는 여기저기 라이브러리에 등록해서 편리하게 관리하고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